대규모의 시위를 일으켰고 마침내 이승만은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. 이로써 자유당 정권은 붕괴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시대 분위기가 조성되는 줄 알았으나 반면 내각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지 못한 채 잦은 시위가 계속되었습니다. 여기 민주화 투쟁 속에서 그들의 젊음을 바쳤던 세 젊은이가 있습니다. 그들은 지금 교도소 안에서 시대를 비관하며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. 1961년 겨울 어느 날 감옥 안 Okay.
Thank you.